오후장에 좀 공략할 만한 공략주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배당주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네. 오늘장에서 또 더 봐야 할 종목들도 있겠죠. 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을 뭐 대비하는 그런 이제 눈을 좀 가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에 이제 IT 관련 쪽이 조금 올해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 부품주들 단도 오늘 좀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 오늘 갖고 나온 건 이제 PCB 관련 업체인 이제 이수 페타시스입니다. 뭐 최근에 좀 급등을 한 이후에 옆으로 조금 횡보하는 오늘은 아마 지금 조금 소폭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고다층 회로 기판 전문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통신 네트워크 스마트폰에 이제 주로 사용하는 그런 이제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이제 누적 그 영업수익 상 큰 폭으로 이제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매출이 이제 3,500억, 3분기까지 그렇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00억, 작년보다는 5배 이상 증가하는 그런 모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뭐 기존에 뭐 이수 엑사보드라는 이제 계열사가 뭐 지금 LG전자의 이제 스마트폰 기판을 납품을 했는데요. 그 뭐 LG전자가 스마트폰을 이제 접으면서 좀 영업이 손실이 좀 발생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6월 달부터 영업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제 그 적자 부분이 좀 해소가 되면서 영업이익이 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내년 같은 경우 경기 회복에 따라서 이제 IT 제품의 판매가 회복이 될 걸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력 제품이 이제 MLB라는 이제 고다층 이제 회로 기판의 매출처가 확대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시스코나 노키아 같은 이제 글로벌 업체 이제 납품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 구글이나 주니퍼, 그다음에 아리스타와 같은 이제 글로벌 다른 이제 그 회사 쪽으로도 이제 거래처가 다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통신 속도가 빠르게 되면 특히 이제 5G가 됨수록 이제 MLB 제품에 대한 이제 수요가 좀 더 증가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NLP 그러니까 고성능 이제 NLB 보드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글로벌로 3, 4개 업체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년 이후에 수요가 증가할수록 수혜가 입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급등력을 좀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상승력을 가져가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메이저 수급도 붙어주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서 접근을 한다면 어떤 시점이 좋을까요? 뭐 지금 뭐 조금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6,300원대, 뭐 오늘 지금 다시 이제 6,500원대로 됐는데요. 네, 오후장으로 그러니까, 들어서서 이제 다행히 상승력을 보여주시네요. 네, 지금 정도 6,400원 전후로 아마 매수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예. 네, 그 위에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뭐 7,500원대까지는 뭐 충분히 뭐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7,500원대 되면 뭐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 고점이 한 7,300원 됐는데 그거를 아마 넘어설 수 있는 이번 기회에 넘어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손절은 이제 4,800원대에서 수출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목표가 또 의미 있게 잡아주셨네요. 이스페타시스 다행히 오후장 들어서 상승하면서 1.25%대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6,500원 선인데요. 약간의 눌림목이 나왔을 때 한 6,400원 선에서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7,5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페타시스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